이 고시원을 쓰리룸으로 활용을 하시는 원장님의 그 주거지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실제로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원장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공간을. 지금 모든 옵션이 똑같고, 여기 미니룸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 그런 미니룸이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제 진도 보시는데, TV가 방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하신 원장님이 아니실까. 여기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노래 잘하네, 불륜 잘하네, 뭐. 아, 그리고 여기 이 작은 3단 수납함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방을 이제 좀 좁은 공간에서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로 옮기고, 또 수납장을 당근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또 이쪽에 또 쌓고, 위에도 또 수납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좁은 방을 꾸미는 그런 인테리어 꿀팁으로 또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원장님께서 깨알 이런 거리, 자석거리 같은 거를 문을 활용해서 쓰고 계신데, 이제 차키라든지, 그리고 여기 온습도계를 놓고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간 활용에 되게 저는 꿀팁이라고 느껴져요. 네, 이것도 지금 스탠드 같아요. 켜지진 않는데. 네, 이 원장님께서 이렇게 방을